실실?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기분이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좀 부딪혀도 그냥 괜히 짜증나고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. 한 60점 정도. 그냥 성격이 좀 날카로워진다 해야 되나. 살짝만 시비만 붙어도 싸움 날 것 같고. 아 지금 100점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. 더 죽을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좀 더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. 막 좀 안 좋은 일도 많다 보니까 언제 정도 좀 높아지는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친구랑 또 한판 하고 왔는데 너무 더워 죽겠네요. 진짜 말을 좀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모두 다 더운 거니까 좀 웃으면서 좀 웃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. 기분 좋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런 날씨에는 저만의 방법인데 세숫대야 같은 거에 찬물 떠다 놓고 얼음 동동 띄워놓은 다음에 그냥 TV 보면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런 식으로 더위 극복하고 있어요. 차가운 걸 많이 먹어요. 빙수나 얼음 많이 들어간 빙수야 팥빙수야. 불쾌지수 높은데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드시고 더위 날려봅시다. 물냉면요. 아 불쾌지수 많은 날에 냉면 한 그릇 먹고 날려버리세요.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은데 서로 싸움 나지 말고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100일 남았으면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편하게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네. 100일 때는 거의 정리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그때부터 새로 공부한다는 마음은 하면 안 되고 양갱이나 초콜릿 같은 게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시험 보기 전에 되게 긴장되고 특히나 점심시간 때 밥 같은 게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먹으면은 되게 마음도 풀어지고 힘도 좋아지고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수능 전에는 뭘 받아도 좀 부담스러워서 전보다는 수능 끝나고 나서 좀 더 큰 선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아무래도 100일 전쯤 되면은 뭔가 더해서 올리려기보다는 해놓은 거 정리? 주로 모의고사 같은 거 있으면은 오답 위주로 체크하면서 좀 더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행운이라 상징되는 엿이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. 그걸 먹고 철석 달라붙으라고. 아무래도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책을 줘야겠죠. 수능 마무리 책을 선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고 해야 되나. 대학 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대박이기 때문에. 야, 대한민국 고3 수험생들 수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. 뭐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긴장도 많이 되고 할 텐데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밥도 잘 챙겨 먹고 100일 동안 좀 더 마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얻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대학 붙길 바라고요. 파이팅 해주세요. 수능 그거 하루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파이팅!